자,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고층 건물의 피난 안으로 이거죠. 보겠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고층 건축물의 대피 공간입니다. 자, 우리 고층 건물에 보시면 대피할 때 대피 공간이 필요합니다. 대피 공간인데 이것이 명칭이 바뀝니다. 피난, 피난 안전구역이죠. 고층에 있는 대피 공간, 이것은 이제 피난 안전구역입니다. 피난 안전구역. 그래서 피난 안전구역 쓰라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할 때입니다. 어떻게 하냐 보십니다. 초고층입니다. 초고층. 자, 초고층입니다. 초고층 건물은요, 각층 30개층마다입니다. 30개층마다 한 개 이상씩 설치한다 합니다. 그런데요, 준초고층, 준초고층 건물은요, 이 건축물의 2분의 1층, 딱 가운데 층, 2분의 1층, 요 층의 상하 5층, 5층 사이에 설치를 한 개 이상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죠. 보십니다. 그래서 안장입니다. 요 건물이 100층짜리는 몇 개 설치하느냐가 나옵니다. 나오면요, 일단 기본 30, 또 초과 60, 또 초과 90, 또 초과 몇 개 더 있습니다. 각기 한 개씩 이렇게 최소한 네 군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30개층마다니까 30, 60, 9층 사이에 각기 한 개 설치하고 또 초과되는 부분에 한 개 또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총 네 개가 설치가 필요하다 되죠. 잠실로텔도 잠실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것이 123층입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보시면 뭐 30, 또 60, 90, 120 초가 또 하나 더 있죠. 총 다섯 군데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다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만약에 층수가 40, 60, 60이다 그럽니다. 그러면요 이것이 2분의 1층이죠. 23층 더하기 5층 빼기 5층이죠. 그러니까 18층과 28층 요 사이에 한 개 이상을 설치하면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나옵니다. 나와요. 보십시오. 그 다음에 난간입니다. 난간이요. 이건 여기입니다. 보시면 건물이 있습니다. 그럼 2층입니다. 2층 이상입니다. 어디입니다. 저기 노대라든지 발코니 노대란 발코니입니다. 항상 아닙니다. 아니고요. 요 노대 발코니 2층 이상 보는 노대 발코니인데요. 보이죠? 사람들이 나오냐. 사람들 출입을 할 수 있는 형태이면 일대입니다. 이때 출입권에서 난간을 이렇게 설치합니다. 그래서 2층 이상의 발코니 등인데 출입을 할 수 있는 형태일 때 난간을 이렇게 설치합니다. 또 옥상 광장에도 난간을 설치합니다. 이때 보십니다. 난간이죠. 난간 높이가 1.2m 이상의 높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층 이상의 발코니에 출입을 할 수 있는 형태 있거나 또는요 옥상 광장을 출입할 수 있으니까 이때 난간을 설치한다. 1.2m입니다. 그래서 2층 이상의 발코니 노대에 출입을 할 수 있는 형태와 그다음에 옥상 광장에 난간을 이렇게 설치한다. 설치할 때 높이는 1.2m 밖에 안 됩니다. 체크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대피 공간입니다. 아파트 4층이냐? 4층 이상 아파트인데 발코니에 보시면 대피할 수 있는 대피 공간 요것을 설치하게 되어져 있다 겁니다. 해서 보시면 발코니에다 인접체들과 같이 공동으로 같이 이용할 때는요, 요 면적이 합산 3제곱미터 이상이 필요합니다. 근데 혼자 단독으로 쓸 때는요, 2제곱미터 이상의 최소한 면적이 나와야 된다랍니다. 예, 발코니입니다. 발코니인데요. 그런데 발코니 벽 요 자체가 예, 피난구가 있거나 발코니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죠. 요 경량구조로 설치를 할 때는요, 면제해 준다라고 합니다. 하면서 또 있습니다. 바닥입니다. 하양식 피난구 딱 열고 빠질 수 있는 하양식 피난구 있다 할 때도 설치물을 면제됩니다. 그래서 발코니 벽 요 자체가 피난구가 있거나 또는요 기능구조 이거나 또 발코니 바닥에 하양식 피난구가 있으면 설치 업무를 대표관 면제해 준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도 보십시오. 자, 보시고 차면 시설도 아셔야 됩니다. 인접 대지선에서요, 2m 안에서 건축을 딱 하면서 창문을 이렇게 딱 내릴 때는요, 요 집 안 보이게 차면 시설 요것을 설치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m 안에 건물 지점에서 창문을 딱 낼 때 안 보이게 차면 시설 요것을 설치하게 되어 있답니다. 요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나왔죠. 범죄 예방 기준 그 위에 나왔던 것 똑같이 나옵니다. 5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 일대 범죄 예방 기준에 맞게 건축물을 설계한다. 간단한 사항입니다. 보십시오. 자, 그 다음 장에 또 7번 사항도 중요합니다. 7번 사항이 뭐냐 봅니다. 예, 요 건물이 지능형 건물입니다. 요 건물로 인정을 딱 받습니다. 받으면 혜택을 딱 줍니다. 지능형 건물로 인정을 받으면 특혜 준다. 뭐냐? 조용이 15%의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조경은요, 빼줍니다, 빼줘. 설치를 빼주니까 100분의 85가 혜택일 것이고, 용인은 더 주니까 100분의 115가 혜택입니다. 그래서 진능형 건물로 인정을 딱 받으면 조용이 15% 혜택을 준다. 조경은 빼준다. 100분의 85. 용인은 더 준다. 100분의 115의 혜택이 나온다랍니다. 자, 이것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 8번 사항부터 봐주세요. 8번 사항입니다.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안에서도 침수위험지구입니다. 침수위험지구. 침수가 잘 되는 침수위험지구입니다. 이 안에서 건축합니다. 건축을 딱 해요. 할 때 보시면 모든 건물 주인이 아닙니다. 이 건축물을 국가 등 행정청과 공공기관이죠. 이 공공기관, 국가나 지방 행정청과 공공기관이 건물을 딱 건축할 때는요, 이것이 침수 위험 지구이면 건물 1층 전부를 필로티로 설치를 할 것이고, 이 속에 침수 방지 시설 이것을 설치하게 되어져 있다랍니다. 그래서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건축할 때 안에서 그 장소가 침수 위험 지구면 1층 필로티 설치하고 그 속에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한다. 그래서 행정청과 기타 공공단체 일대만 하는 게 법적인 업무가 주어집니다. 민간인들은 이렇게 할 업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또 이것도 살짝 지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 소문이 소음방지. 소음입니다. 소음. 소음방지입니다. 소음방지를 위해서요. 소음방지가 되는 벽입니다. 경계벽을 설치하는 건물도 있고요. 소음방지용 바다입니다. 바다가 또 소음방지로 해당이 되는 게 있습니다. 참 많은데요. 소음방지가 필요한 경계벽 설치하고 소음방지가 되는 바닥 설치하는 건물이 참 많습니다. 참 많아. 참 많은데요. 잘 보시면요. 다 포함되는데 이상하게 단독주택에 다중주택, 다중주택, 이 다중주택은요, 여기도, 여기도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소음방지를 위한 경계벽 설치하거나 또 바닥을 꾸밀 그 건물들 보시면 참 많지만 다중주택, 요것은 여기도, 여기도 포함이 안 된다. 이것만 체크하십시오. 방금 필요 없습니다. 다중주택은, 전부 다 보시면 뭐, 보시면 아파트 다가구 또 공동주택, 경계벽들, 침실, 병실, 교실 딱 보입니다. 딱 보이는데 잘 보시면요. 이 단독에 다중주택이 안 보입니다. 고시원도 보이는데 다중이 또 안 보이네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다중주택은요, 소음방지를 위한 경계벽 구조 또 층간 바닥 구조 설치할 필요 없는 겁니다. 다중은 없다. 이것만 딱 체크하시고 딴 거는 어미지 마십시오. 딴 거는 아주 복잡하니까 요지 마시고요. 고시원까지도 포함되지만 그 단독 원룸 같은 다중이 아래 위에 다 포함이 안 됩니다. 다중이 포함. 이것만 딱 체크하시고 그냥 나을 상은 잘 아니기 때문에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십시오. 자, 이제 다음 페이지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구조 안전 확인에 대한 설명이 틀려서 무엇이냐 딱 되어 있네요. 연면적 200, 기준부 목구조 500 이상 때는 구조에 맞게 설계한다. 그래서 이제 1번이 맞습니다. 맞고요. 근데 이럴 때도 창고나 축사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 또 보십시오. 자, 한쪽 끝은 군대고 한쪽 튀어나온 돌출물이 3m 튀어나왔다 할 때 이것도 구조 안전 확인 대상에 포함되겠죠. 포함됩니다. 포함되고. 그 다음에 또 4번 보시면 6층 이상인 건물들은요, 설계할 때 기술사한테 협력이 필요하겠습니다. 4번 또 맞습니다. 또 돌출물 튀어나와 있는 바로 우리 특수구조, 이것도 전부 다 기술사한테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죠. 그래서 5번 했습니다. 우리 특수구조 건물도 기술사 협력이 필요한 건물에 포함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번 지문 안 된다. X 포함됩니다. 특수구조가 되면 다 기술사한테 협력이 필요합니다. 5번 지문 X입니다. 보십시오. 자, 보시고요. 다음 문제입니다. 자, 사용 승인 받는 즉시 내진 능력 공개하시죠. 2층, 3층, 200, 500이죠. 그래서 1번, 2번 간단하게 보시면 3층 빈칸 쳐주고 또 200이죠. 200. 그래서 청소가 2층, 목구조 3층, 또 200제곱미터 목구조 500 이상일 때 내진 능력을 공개하더라 했습니다. 반드시 외워두세요.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3번입니다. 범죄 예방 기준 딱 되면요,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겠죠. 300세대 아닙니다. 그래서 1번 질문 X가 되겠네요. 딱 체크하십시오.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틀겨서 무엇이냐? 설비 문서입니다. 1번. 건축물 각 층에서는요, 피난층 외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층으로 통하는 직통 계단을 설치한다. 하죠. 설치할 때 보행거리 30m 이내가 원칙이죠. 50 아니죠. X죠. 내화구조 같은 튼튼한 건물 때문에 50m입니다. 보통은 30m이고, 내화구조 딱 뜨면 50m죠. 그러니까 1번 질문 바로 50m 아닙니다. 내화구조 아닌 보통 건물은 30m. 내화구조 갖추면 50m. 그러니까 그런 말 없으니까 30m입니다. 1번 X입니다. 또 5층 이상 또 지하 2층 이하일 때는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으로 설치한다 해서 이번이 맞습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3번 3층 이상의 공주집이면 옥의 피난계단 설치하더라 했습니다. 3번 질문 맞습니다. 4번에 옥상 광장 또는 2층 이상의 노대등에 출입을 할 수 있는 형태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한다 했습니다. 3번도 맞습니다.
다음에 11층 이상 건물로 서 11층 이상 부분이 바닥이 1만 이상이면 평지붕이면 헬리포트를 설치한다 했습니다. 5번 문제부터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초고층 건축물들은요 피난 안전구역 30개층마다 설치하더라 해서 1번 질문 맞습니다. 준초고층은요 2분의 1층 상하 5층 사이에 설치하더라 해서 2번 또 맞습니다. 자, 또 3번입니다. 3번은요. 3번은 건물입니다. 건물입니다. 건물이 있으면요. 지하입니다. 지하. 지하 쪽이 3,000제곱미터 이상으로 다수가 모여서 쓰고 있는 용도입니다. 그러면요. 여기 계단실도 있겠지만 요거 말고요. 바로 개방되어진 옥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났다 할 때 1로 먼저 그럼 다 죽습니다. 죽으니까 이게 바로 지표로 딱 통하는 옥의 개방되어진 옥의 공간이 필요하다 합니다. 그래서 3천 이상이 땅 속에서 다수가 모이나 할 때는요, 요 계단실 말고 따로 옥의 공간이 필요하다 해서 3천이고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3번이 맞습니다. 맞고요. 자, 4번 한 보시면요, 계단입니다. 계단이 두 개 필요한 건물이 있어요. 계단 두 개. 계단 두 개 필요한 건물이 있다. 그 건물 각 층마다 보시면요, 계단이 이렇게 두 군데 이상이 필요한 건축물이 있다라고 합니다. 해요. 겁니다. 뭐냐면 지하층입니다. 지하 딱 보면 지하는요. 지하층 각층 거치바닥입니다. 지하층의 거치바닥이 이렇게 200 이상일 때면요 계단 두 개 필요합니다. 계단 두 개 필요해요. 직통 계단 요것이 두 군데 이상 필요한 건물이 있다랍니다. 그래서 지하층 딱 뜨면요 200 이상 때 보시면 두 개 필요합니다. 이런 또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딱 뜨죠. 이때면요 300. 그래서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이 300 이상이 되어지면요 계단 두 개 이상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지하층 200,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은 300 이상이 각 층이 나오면 계단 두 군데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 말입니다. 4번 질문 맞습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이 또 엑스레이요. 아, 이거 내가 설명 안 해요. 설명 안 했습니다. 특별병이다. 설명 안 해요. 자, 11층 이상 되거나 또 지하 3층 이하입니다. 이면요 특별 필요한 계단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져 있더랍니다. 보세요. 그런데요, 요 건물이 아파트입니다. 공동주택이면요, 16층 이상부터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요것이 뭐냐? 보통 갑복도시. 갑복도식 아파트는요, 특별 필요한 계단 필요가 없더랍니다. 없다. 해서 요 사항이 지금 나왔습니다. 갑복도식 아파트는요, 16층 이상이어도 특별 필요한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5번 질문 X입니다. X. 원래 11층 이상인데 아파트는 16층 이상이다. 그런데 갑복도식은 특별 필요한 계단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5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층간 소음방지죠. 층간 그렇습니다. 소음방지. 소음방지가 필요하다랍니다. 해요. 그런데요. 상점들. 오피스. 이것은 필요가 없어요. 또 다중대 필요 없어요. 다중대 필요 없고요. 상점이나 사무실 등은요 소음 차단 화생하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중주택 이것도 필요 없고 그다음에 상점과 오피스 건물들은요 소음 차단 등에 화생하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상점이 필요 없어요. 상점 그래서 딱 보시면 뭐 객실, 침실, 교실, 병실 다 필요하겠지만 상점은 필요가 없습니다. 상점들은요 소음 차단 필요가 없고 다 뭐 벽도 없이도 장사 많이 하고 있으니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딱 보십시오. 자, 다음에 7번 문제 갑니다. 7번 문제. 방아지구에 대한 설명이죠. 통해서 무엇이냐 없습니다. 방아지구. 1번 통과지구요. 2번입니다. 방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주요 구조가 외벽이 뭡니까? 방아구조 아니죠. 네, 화구조죠. 불이 번져왔을 때 참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번짐을 막는다가 아니고요. 불이 번져왔을 때 참는 데에서요. 내가 좀 나오죠. 저 방아지구 안에서는요. 건물자 주요 구조를 네, 화구조지 방아구조가 아닙니다. 이거 지금 잘 보세요. 2번 X네요. X. 방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들의 외벽 등은 다 네, 화구조. 불이 번져왔는다. 제가 참을 수 있어야 돼. 내어줘. 그런다. 이렇게 말합니다. 2번 X입니다. 그런데 3번처럼요. 방아지구 안에서의 공작물 딱 뜨면요. 불련 제거를 한다. 3번 질문 끝에 나왔네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2번, 3번만 보시고 딴 거는 뭐 필요 없습니다. 5번은 저 뒤가 또 나옵니다. 5번은 곧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끝에 설명하겠습니다. 5번은요. 이 방아지구 안에 건물이 딱 걸쳐 있으면 이 건물만 전부 다 방아지구 제한받는다라는 곧 뒤에 또 나옵니다. 그때 봅니다. 그래서 2번과 3번 질문만 잘 봐주세요.
자, 그다음에 8번 문제, 8번 문제 봅니다. 8번 문제. 1번 보시면요. 방아치구 안에 있으면요. 건물의 주요 조건들은요. 다 내어줘인데 도매 시장은 필요 없답니다. 1번 맞습니다. 맞아요. 방아치구 안에서 원래 건축물에 주요 조건 다 내어줘입니다. 내어줘인데 도매 시장 있죠. 그것들은 필요 없답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맞습니다. 그래서 방아치구 안에서 건물의 주요 조건 외벽은 다 내화구조. 이것이 원칙인데 그런데요. 도매 시장은요, 불연제로이면 따로 내가죠, 갖출 필요가 없다랍니다. 1번 질문만 딱 보실 때 맞습니다. 이 질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이죠. 방아치구 안에서의 공작물들은 뭡니까? 불연제죠, 불연제로. 난이 아니고 불연제다. 그래서 2번 질문 X가 되겠네요. 보십니다. 3번에, 차면 시설 때면 2m죠, 2m. 차면 시설 2m 안에 있을 때 2m. 차면 시설 3m 아니고 2m면 2m.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난간 설치할 때는요, 그 높이가 1.2m죠. 1m면 안 됩니다. 그래서 4번도 X네요. 어구요. 자, 5층 이상분에 다수가 모이는 시설일 때, 오기 광장 쓸 때입니다. 오기 옥상 광장 쓸 때인데, 근데요, 동물은 15는 되어 있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5층 이상 부분이 다수가 모인다 하면요, 오기 옥상 광장 필요한데, 동물은 식물은 또 제외한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X입니다. X입니다. 그래서 1번만 맞다. 이렇게도 이것도 맞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오른편에 9번 문제는요. 9번 문제는 보시면 4번과 5번만 아십시오. 위에 1, 2, 3번은 필요 없습니다. 4번 딱 보시면 건축물이 친환경 건축물로 인정을 딱 받죠. 그러면 5번처럼요. 혜택을 줍니다. 15% 줍니다. 조용이 15%죠. 근데 조경은 빼주니까 100분의 85고 용적률과 높이는 더 주니까 100분의 85죠. 조경은 100분의 85, 9분의 1입니다. 그래서 5번 주면 X네요. X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건물 인정받으면 조용이 15% 혜택해서 조경은 빼주니까 100분의 85고 용적과 높이는 더 주니까 100분의 115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번 주면 X입니다. X. 이만 하시고요. 딴 위에 1, 2, 3번 주면 보실 필요 없는 질문입니다.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굳이 아신다면 1번 11층 이상 건물은요 소방차 진입 통로가 필요합니다. 11층 이상일 때 소방차에 진입 통로가 필요하다. 이것만 딱 체크하십시오. 당연히 필요 없네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입니다. 승강기 설비, 이동 설비죠. 봅니다, 이거. 그래서 건물 내부에 승강기 설비를 또 설치합니다. 해요. 자, 우리 건축법은요, 화물용이 없습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 건축법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건축법에서는요, 화물용 승강기 얘기 안 합니다. 안 해요. 성용 승강기하고요, 비상용 승강기 이것만 얘기합니다. 비상용 승강기. 그래서 건축법은요, 성용과 비상용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화물용은 이 부분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있어요. 자, 보십니다. 성용요, 있습니다. 건물이 6층입니다. 6층 이상부터 필요한데요. 6층 이상 되는 건물 1거심에서 또 있습니다. 건물이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부터 설치 업무가 있다랍니다. 그래서 건물이 6층, 7층, 8층 이상 되는 건물인데 그 건물 전체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부터 설치 업무가 있다랍니다. 또 있습니다. 6층짜리인데 요 건물 각층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마다 계단이 한 군데 이상 설치가 딱 되어져 있다. 다 할 때는요. 6층이지만 여기는요. 설치 업무가 면제되기도 한다랍니다. 합니다. 근데 5층, 4층, 3층 이쪽은요. 원래부터 설치 업무가 없습니다. 없어. 6층이면서 동시에 2000 되어 있을 때 설치합니다. 네, 맞죠? 7층. 7층인데 요 건물이 면적이 7층입니다. 1000이면 설치 업무 없습니다. 없어요. 6층 이상이고 또 동시에 면적도 2000 이상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돼요. 근데 2000 이상인데 딱 6층인데 이것이 각층 1, 2, 3, 4층, 6층, 딱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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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6층인데요. 3입니다. 300마다 계단이 있더라. 그러면 설치업을 빼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6층인데요. 빼줍니다. 그런데 5층까지 이하는요. 필요가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그래서 운행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각종 어떤 검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시죠. 예, 나옵니다. 자, 다음입니다. 31m입니다. 31층 아니에요. 31m를 초과할 때부터 비상용 승강기 설치 업무가 있다랍니다. 있다. 근데요, 요 두 개 겸용해서 서면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예, 요겁니다. 해서 보십니다. 그래서 바로 1번 X죠. 자, 31층이 아닙니다. 31m 초과할 때부터 비상용 설치하죠. 31층이 아니고 31m 초과라고 합니다. 해서 보십니다. 또 이번 시간은요, 성용을 비상용 겸용할 수가 있으니까 따로 설치할 필요 없습니다. 이번 또 맞는 말 되겠습니다. 뭐요? 당연히 비상용 간격을 띄우겠죠. 띄운다 보시고요. 다음에 4번 보시면 6층 올라서 면적 2층 이상이면 설치한다. 이것이 원칙이죠. 원칙이. 근데 6층이면서 5번엔 각층은 바닥 300m 한 개수 이상 계단이 있더라. 설치면 면제받는다. 그것도 5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은 다 보십시오. 이동설비는 한번 보실만 합니다.
해서 또 다음 장 넘어갑니다. 자, 기타 건축 제한이 나오네요. 기타 제한 나옵니다. 자, 이것들이 그 입법의 제일 뒤에 부분에 있는 사항이죠. 봅니다. 1번입니다. 1번. 이것도 이제 다 보면 시험에 나올 만한 사항들 다 모여있네요.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요. 대지가 두 군데 이상 토지 종류에 걸쳐 있는 땅도 참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아세요? 보통은요. 한 필지 땅들은 보통 주거지와 상업지와 한쪽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시면 가나옵니다. 가나옵. 가나옵 보시면요. 딱 걸칩니다. 그렇죠? 이쪽에 딱 보니까 이쪽이 주거지죠. 주거지. 주거지인데 이쪽이 상업지입니다. 상업입니다. 이렇게 걸치는 땅도 있습니다. 한 필지인데 품필이 안 하고 한 필지인데 요 일부는 주거지와 상업지 이렇게 포함되고 있습니다. 아세요? 이때입니다. 이게 뭐죠? 이거 보시면 1.1조. 1조입니다. 1조 해법. 1조권은요. 1조권 보호됩니다. 1조권 보호가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건물 딱 지을 때 1조권 보호가 특히나 나옵니다. 그래서 각종 어떤 주거지역만의 제한과 상업지만의 제한이 틀려. 틀리니까 이렇게 걸치면, 걸치면요. 건축법. 요 건축법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애매합니다. 애매해. 애매합니다. 이때는요. 이때입니다. 과반죠. 과반. 과반. 과반이 속하는 쪽. 속하는 쪽 어떤 토지 용도에 따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주구가 만약에 400이다. 상업적이 600입니다. 첫째 천이요. 천. 천. 일단요. 천 전부 다 전부 다 1조 사생활 보호전이 없습니다. 없어. 알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수행할 때 과반이 속하는 쪽이 어디냐 봅니다. 이쪽이 더 속합니다. 이쪽이 상업적. 상업적에 맞는 법정입니다. 그래서 요 주거지는 뭐 각종 어떤 주거지만의 어떤 혜택, 뭐 각종 뭐 특혜 제한 없습니다. 없어. 전체가 다 상업지역처럼 취급하겠다. 그죠? 그래서 과반에 속하는 쪽 토지 용도처럼 법 적용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있습니다. 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냐? 여기입니다. 두 번째요. 자, 토지가요. 보니까 이제 방아지구입니다. 토지 용도 지역 말고 무슨 방아지구란 특별한 제한, 방아지구란 특별한 제한 받는 쪽이 일부가 딱 포함되죠. 방아지구. 우리 배웠습니다. 방아지구 내에서 건축물의 외벽이 외벽과 주거지부, 주거지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내거지, 내거지, 내거지로 한다, 내거지로 한다. 그렇죠. 또 방아지구 안에서의 그것도 공작물 설치할 때는 불연지를 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배웠어요. 배웠습니다. 불연지를 한다. 그래서 방아지구 내에서는 건물 지을 때 돈이 많이 됩니다. 외벽 등은 다 내거지죠. 이거요 공작물 불연지로 이렇게 돈이 더 많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이쪽이죠. 이쪽에 건물 딱 지금 방아지구 제한 받습니다. 여기서는 방아지구 제한 안 받습니다. 안 받아.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그런데 요 경우에 요 땅 주인이 분필을 하면서 요 방아지구와 아는 곳에 걸쳐서 건축을 합니다. 그러면 요 건물 전부 다 요 방아지구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머지 이쪽에 건물 지을 때는 방아지구 제한 안 받습니다. 그래서 방아지구에 걸치는 그 전부 방아 걸치는 건물 요것만 다 방아지구 제한 받지 나머지 대지에 정축할 때는 방아지구 제한 안 받습니다. 안 받아. 이쪽은 제한 받고요. 걸치는 건물 이것만 다 방아지구 제한 받고 대지 나머지 부분들은 방아지구 뒤에 정축할 때 제한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래서 걸치는 건물 그 전부 대지란 말 나면 됩니다. 이쪽은 보니까 대지도 전부 다 과반 속하도에 따른다. 하지만 방아지구에 딱 걸치면 걸치는 건물 그 전부만 방아지구 제한하지 나머지 대지 부분들은 방아지구 제한 받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시고요. 자, 다음에 보면 녹지입니다. 녹지. 녹지네요. 녹지입니다. 보세요. 요 대지가 이제 녹지입니다. 이만치가 녹지였다. 보면서 녹지. 녹지가 이만치고요. 또 이쪽에 보니까 주거지죠. 주거지입니다. 주거지입니다. 자, 보니까요. 원래 원칙은요. 이쪽이죠. 이것처럼 과반이 속한이 있냐 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녹지가 포함이 되어진 것이 700이 포함됐고 주거지역이 300이 딱 포함이 딱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녹지에는 조경이 필요 없습니다. 이쪽은 조경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러면 자, 녹지죠. 녹지가 딱 지면 항상 이제 녹지가 딱 포함된 녹지는요. 요쪽 700은 항상 녹지로만 갑니다. 녹지. 이쪽 300은요. 과반이 속한 땅인데 묻지 않고 죽습니다. 죽어. 그래서 녹지가 딱 걸치면요. 항상 분리됩니다. 녹지가 걸치면 항상 각각 중요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원래 원칙은 전체 천에 다 조경선생 조경할 때 보시면 10%입니다. 10%. 보통요. 그러니까 100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요 300에 대한 10%, 30만 조경 설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쪽만 주로 체크받고 요쪽은 계속 녹지다. 녹지에 있는 제한 일로 가고 이쪽은 이쪽만 잡는다. 주거지역에 대해서 300에 해당되는 요 300만치만 조경은 딱 쓰자면 돼요. 그래서 녹지와 걸치면 항상 각각 따로 적용한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 밑에 세 번째 영상입니다. 그래서 요거 보고요. 요 문제 볼게요. 요 문제 뒤에 한 문제 풀게요. 자, 요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확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확대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봅니다.
그래서 1번입니다. 1번 문제 보세요. 1번 문제. 1번 문제가 조금 더 확대되어서 설명되어집니다. 자, 255페이지 1번 문제입니다. 1번 딱 보세요. 대지가 과반이 속하는 지역이 있다 할 때는요, 이 건물과 지역 전부 다 과반이 속하는 쪽에 토지 용도가 된다. 그래서 맞죠? 대지가 과반이 속하는 쪽이 보인다 하면 과반이 속하는 그쪽에 맞춰서 전체 대지와 건물들 적용한다 라는 말이다. 1번이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2번 딱 보시면 하나의 건축물이 방아 지구와 기타에 걸쳐 있으면요, 요 건축물과 대지 전부가 다 방아 지구 제한 받는다 하네요. X입니다. 그래서요, 밑에 보시면요, 정답 3번 되죠. 3번이 아니고 2번입니다. 2번이에요. 2번. 저 정답은 3번이 아닙니다. 2번입니다. 2번. 그때 해설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해설 보시면 2번 해설합니다. 2번 해설. 하나의 건축물이 방아지구와 기타에 걸치면 요 걸치는 건물만 전부 다 방아지구 제한받지 대지란 말 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번 X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 되는 것이 2번 이렇게 바꾸십시오. 정답이 3번이랑 2번은 2번. 해설 보시면 2번 설명합니다. 2번 설명. 하나의 건물이 방아지구와 기타에 걸치고 있다 하죠. 그러면 그 건축물만 전부 방아지구 제한받는다. 대지란 말 나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2번에 있는 해설이 밑에 나 있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아니고 정답이 2번입니다. 2번. 2번입니다. 자, 또 보세요. 3번 질문, 3번 질문. 근데 보세요. 이겁니다. 이용. 이겁니다. 걸칩니다. 걸쳐. 걸치죠. 걸칠 때도 걸칩니다. 걸칠 때도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요. 방아지구와 아닌 곳의 경계선 따라서 방아벽으로 구역을 나누어 둔다라면 건축물 나머지 부분도 방아지구 제한 받지 않는다라는 요 3번 질문도 보십시오. 요 건물이 걸치지만 걸치는 요 경계선 따라서 방아벽으로 차단을 해주면 건물 나머지 부분도 방아지구 제한 받지 않게 한다라는 것이 3번 질문에 나와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걸치면 이 건물 전부 다 방아지구 제한 받는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건물만. 그런데요. 이 경우에도 요 방아지구가 아닌 곳에 경계선 따라서 방아벽을 차단을 딱 해주면 건물 나머지 부분 방아지구 제한 받지 않게 한다는 요 3번 질문도 같이 해보십시오. 금방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다 있고요. 자, 4번, 4번입니다. 4번 보시면 대지가 이제 녹지와 기타에 걸치면 각각 적용한다 해서 4번 질문 맞는 말 되겠습니다. 근데 혹시나 녹지가 또, 나 녹지 보세요. 녹지입니다. 녹지가 또 보니까요. 이만치입니다. 이만치가 방아지구입니다. 방아지구. 녹지에 걸쳐서 이만치가 방아지구가 다 있어. 그러면 건물이 방아지구에 딱 걸쳐버리죠. 그러면 또 방아지구 제한 받는다. 이게 또 합니다. 그래서 그 녹지 안에가 또 방아지구 있는데 그 방아지구에 건물이 걸쳐버리다. 그러면 이 건물은 다 방아지구 제한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5번 또 맞게 됩니다. 그래서 요 질문들이 다 나올 질문 다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있는 건물이 방아지구에 걸치면 그 건물만 방아지구 제한 받지 대지란 말을 빠져야 된다 해서 이번에 X고요. 이 걸친다 해도 3번처럼 경계를 딱 구분해서 방아벽을 차단해주면 건물 나머지 부분 방아지구 제한 받지 않는다. 그것도 3번에 있습니다. 또 나보십시오. 여기까지가 바로 걸칠 때의 건물이었습니다. 다시 앞으로 갑니다. 다시 앞으로 가세요. 다시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보시면 또 몇 개 문제가 또 더 나옵니다. 자, 앞에 가시면 다시 또 두 번째 상도 시험에 잘 뜹니다. 이번 상 중요합니다. 여기입니다. 두 번째 상 이겁니다. 대지 분할 제한. 대지 분할 제한. 대지의 분할 제한. 그것도 상 중요한 말입니다. 자, 이 얘기입니다. 보시면 대지 있죠. 대지가. 대지에 딱 있고요. 이 대지에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딱 존재합니다. 이럴 때 이 건축물 주인이자 땅 주인이 이제 땅이 넓죠. 다 보니까 이제 건물 있는 쪽을 딱 빼고 이렇게 잘라서 저 분필. 대지를 분할하려고 합니다. 됩니다. 됩니다. 요 건물이 있는 쪽을 딱 놔두고요. 나머지 분할해서 다르게 또 건물 짓겠다. 계획을 딱 세우려고 한다. 이거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됩니다. 분할할 때 분할 제한되는 문제입니다. 분할 제한되는 면적이 있다랍니다. 있어요. 건물이 있는 쪽, 요쪽을 분할할 때 보시면 요쪽 대지입니다. 요쪽. 요쪽 대지가 최소한 일정 너비 이상, 일정 너비 이상이 될 때 한해서 분할을 할 수 있게 해준답니다. 이 말은요, 요 넓이 미달되어지면 분할을 할 수 없다. 금지한다랍니다. 그래서 요 건물이 있는 쪽 대지가 최소한 얼마 폭 이상 딱 나올 때에서만 분할하고 그 규모가 안 되면 분할 못한다 제한합니다. 그래서요, 요 최소한 얼마냐 부릅니다. 주거지죠. 주거지이다 할 때는 최소한 60이 필요합니다. 상업적이다 할 때는 최소한요 150이 필요합니다. 또요, 공업적이다 할 때는 최소한 또 150이 필요합니다. 또 녹지다 하면요 많입니다. 200을 줍니다. 200을. 이것들 외에 기타 농촌 지역들은요 60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도시 지역 안에 있는
주상공지, 도시 안에 있는 주상공지 이것도 다 60, 150, 150 인데 그 외에 관농자, 시골, 농촌만은 60입니다. 60. 요 이상 됩니다. 그래서 요쪽 넓이가 최소한 요 넓이 이상 될 때 한해서 분할, 역시 요 넓이가 안 되면 분할 자체가 안 됩니다. 안 된다. 합니다. 그래서 건물인 쪽은요, 최소한 요쪽이 넓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건물이 없는 쪽, 뛰어나갈 이 땅 넓이도 똑같이 요 넓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물이 없을 때는요, 딴 법이 넓이 안 되지만 다른 법 보시면 건축법에 있던 요 분할 제한 면적 미달 분할 다 금지 같이 금지합니다. 그래서 건물이 있거나 없거나 대지로서의 건축하려면 최소한 넓이가 60, 150, 150, 260이 최소한 필요합니다. 요거 안 되면 분할 자체가 안 나버려요. 건물이 있거나 없거나 똑같아요. 없는 것은요 딴 법에 보면 그냥 똑같네요. 그러니까 건물이 없는 땅은 똑같이 요 분할 제한 면적 분할 다 금지한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오니까요 있거나 그나 똑같이 60, 150, 150, 200쯤 필요하다 해서 반드시 요거 외우세요.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 다음 오른쪽이죠.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이 또 있습니다. 오른쪽이 뭐냐, 오른쪽도 이제 분할 제한도 됩니다. 여기입니다. 보시면 전체 땅 넓이가 얼마냐 합니다. 천이면 아주 넓은 땅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요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있습니다. 요 건물이 있어요. 요 건축물 넓이죠. 얼마냐 봅니다. 건축물이. 요 건물의 건축물이죠. 건축물이 얼마냐 봅니다. 얼마냐 딱 보니까 이것이 현재 보니까 200입니다. 200이다. 200입니다. 그래서 자, 요 대지가 1000인데 1000인데 건축물 넓이가 200입니다. 200이죠. 우리가 배웠습니다.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건축 면적의 비율. 비율. 여기 뭡니까? 건폐율이다. 이렇게 표현 적이 있습니다. 있어요. 보니까 요 문제 보니까요. 땅이 천이죠. 천. 천이고 요 건축물이 200입니다. 200. 그러니까 딱딱 지우니까 지우니까요. 20%짜리에 바로 건폐율 가진 건물입니다. 건물입니다. 그런데요. 요입니다. 요때. 요쪽이 뭐냐 보니까 저기 생산업입니다. 생산업. 생산녹지다. 녹지담. 요쪽은요. 건폐율. 요것의 최대는 최대. 최대 상한선입니다. 상한선이 20입니다. 이 이상 더 건물 지을 수 없습니다. 땅이 크죠? 땅이 큽니다. 커요. 그러니까 반은 딱 쪼개면 쪼개. 500, 500 이렇게 쪼개습니다. 녹지, 녹지 200 이상 나왔습니다. 나왔어. 땅은 이렇게 쪼갰죠. 쪼갰지만요. 쪼개나 딱 쪼개. 쪼개니까 쪼개면 요 500에 요 500에 건축 면적 200은 얼마입니까? 주고 주니까 40%입니다. 그러면 초과했죠. 이거 안 됩니다. 안 돼. 그래서 직접 분할 제한 면적도 있지만 이거 말고 저기 있습니다. 다른 법 제한들은 또 분할 제한 됩니다. 그래서 거기 오른쪽 나와 있어요. 대건이가 공용이다. 합니다. 공용이다. 합니다. 대지 도로 관계 이게 뭡니까? 뭡니까? 아주 크게 분할 이렇게 한다 해도요. 요쪽에 길이 딱 나 있어. 이거 쪼개면 안 되겠죠. 출구를 내야 됩니다. 이겁니다. 또 건폐율 요죠. 건폐율. 건폐율 기준. 용적률 기준. 여기 맞게 해야 됩니다. 맞게. 높이 제한과 대지 안의 공지 조항 여기 좀 맞게 분할이 가능하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대건이가 공용이다 때문에 또 분할 제한됩니다. 그래서 이 분할 제한도 물론 있고 이게 말고 또 기타 다른 법 제한 때문에도 분할 제한된다. 그것이 뭐냐? 대건이 공용, 대지 도로 접촉 관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과 공지 조항 때문에도 분할 제한되기도 한다. 간접적 분할 제한. 그래서 요런 조항 때문에도 분할 금지 제한이 있습니다. 있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분할 제한할 때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잉? 그래서 보시고요. 잉? 자, 그 다음에 3번상. 3번상은 뭐냐면 특별 가로입니다. 특별 가로고요. 요 쓰라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특별 가로고요. 특별한, 그럼 특별한 가로구역. 특별한 가로구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가로구역. 특별한 도로 사이에 있는 일단의 장소를 정할 수가 있다면 특별하게 가로구역, 가로 도로 사이로 형성이 되어진 하나의 지역을 딱 정해서 어떠한 특혜를 주겠다는 말입니다. 특별한. 이건요 뭐냐면 특별한 거리 조성한다 합니다. 특별히 젊은이의 거리 카페입니다. 이게요. 특별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가로구역을 정해준다 합니다. 특별하게 특별한 거리 창출이죠. 젊은이의 거리 카페 거리 문화거리, 그러니까 특별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장소 정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거리 조성이 보시면 지역에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카페 거리다, 뭐 정말 거리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건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도 정할 수 있습니다. 또 지역에 누굽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군구시장 다 정할 수 있어요. 구청장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요. 보시면 허가권자 건축 허가권자들이 필요할 때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장관뿐 아니고 지역의 건축의 허가권자들이 다 정할 수가 있다랍니다. 그런데 이건요.
특별한 거리 만들 때 특별한 제한을 풀입니다. 풀어줘야 돼요. 경관지구가 조만이냐 조만이냐 경관심사 건물의 외부 형태 뭐 간판 다 봅니다. 다 봐. 이 제한을 풀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풀어줘야 특별한 거리죠. 철문의 거리 카페 거리 아니면 풍차 뭐 간판 나와야 됩니다. 그 경관 제한하면요 풍차 간판 이거 못 나옵니다. 못 나. 딱 각도 그 가로 세로 뭐 5cm 뭐 3m 딱 정해집니다. 뭐 돌출한 반. 그래서 경관 라인 딱 라인 이 라인 맞춰서 건축을 딱 할 것이고 또 건물 형태도 보니까 외부 형태가 뭐 유리 형태다. 또 간판 보면 전부 다 가로 세로 얼마만 딱 넣어라. 가로 뭐 50cm 이내 또 저기 뭐 2m 이내 돌출 간판 이렇게 나오게 한다. 다 발표합니다. 그럼 특색이 없어요. 깔끔한데 특색이죠. 젊은이들은요 카페 뭐 풍차 거리 뭐 간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경관을 풀어야 돼 풀어야 돼. 이걸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다. 이건요 보시면 이 계획에 엄격한 제한 받습니다. 요 계획에 안 맞으면 건축 못합니다. 못해. 요 계획을 또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요 도시 내에서 경관지구나 또는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는요 특별한 장소 요 안에서도 요 안에서입니다. 요 안에서도요 가로죠 가로 도로 주위에 있는 도로 사이 땅이 아닌가. 그러니까 요 안에서도 어떠한 도로 요 인근 장소에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 지역 딱 하시고 요 가로에 나오는 요 도로가 무엇이냐 이렇게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건 리 보 문 조례입니다. 조례. 그래서 건축선 후퇴에서 발생한 도로 인근 장소 또요 리모델링 활성화 필요한 지역 아닌 도로 인근 장소 보행자 전용 도로 인근 장소 문화지구 아닌 도로 인근 장소 지방 조례에서 정해준 지역 아닌 도로 인근 장소입니다. 그래서 건 리 보 문 조례입니다. 요 장소 안에서도 경관지구 안에서도 건축선 후퇴, 리모델링 활성화, 보행자 수정, 문화지구 등인 도로 인근 장소에만 지정을 할 수 있다 해서 요 특별 가로등할 수 있는 그 도로가 아닌 것이 무엇이냐 나올 수 있습니다. 건, 리, 보, 문, 조례입니다. 이런 도로 인근 장소에만 나올 수 있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보십시오. 특별한 거리, 젊은의 거리, 카페 거리 만들 때 이것이 나온다 이렇게 또 아시면 돼요. 보십니다. 자, 또 이어서 특별 건축구입니다. 특별 건축 이것이 또 시험에 잘 되죠. 벌써 저희 시험에 세 번 나왔습니다. 이 법이 나온 지가 7년, 8년 딱 됐는데 벌써 세 번 딱 나왔다. 중요합니다. 자, 특별한 건축, 특별한 건축, 특별한 건축물 짓는 구역, 특별 건축입니다. 특별 건축, 특별한 어떤 건축물 중에서 혜택을 줘야 됩니다. 요거 딱 보시면 압니다. 잠실, 서울 잠실입니다. 잠실 롯데월드가 나온다 보네. 롯데월드 참 크죠. 쫙 올라갑니다.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잠실요. 전부 다 성남 때문입니다. 성남 비행기 때문에 높입니다. 200m 높이지 않습니다. 받습니다. 근데요, 요것은 568m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요걸 뚫고 올라갔죠. 요쪽만 딱 높이장 푸니까 요것이 딱 나온다. 그죠. 그래서 특별한 건물, 이런 건물 딱 지으려고 혜택을 줘야 나올 수 있다. 그죠. 특별한 건축물 창출해서 특혜 주는 장소입니다. 장소. 큰 거대한 특별한 건물입니다. 아주 멋진 건물, 또 이상한 건물도 지을 때 혜택을 줘야 됩니다. 요 장소는요, 국토장관 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 도지사들이 장소를 지정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할 때 보시면, 누가 신청해서 정이 되고, 신청이 없다 해도 직접 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신청도 신청입니다. 신청이죠. 신청. 신청하면요, 신청하다들이 5년 안에 요 건물 착공, 착공 착수 필요해요. 착공됩니다. 착수를 못한다 할 때는요 다시 해제할 수 있다 나옵니다. 그래서 신청 통해서 정해지면 신청한 그 건물 착공을요 지정 5년에 해제합니다. 못하면 해제를 할 수 있다랍니다. 아주 많은 장소에 정할 수가 있습니다. 많죠?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건물이 나올 수 없는 금지 대상 지역 요것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못 정합니다. 못 정해요. 어디냐면요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 못합니다. 또 자연공원 지역들 못합니다. 저기 산 옆에 큰 거 있죠. 또 접도 구역에 못해요. 보전 산지에 못합니다. 그래서 개자 봅니다.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 자연공원 구역들 도로 시골 농축하시면 도로 옆에 건축할 수 없는 금지한 땅들 접도구역 못합니다. 보전산지들 못합니다. 그래서 계좌접보 요 지역들은 지정할 수가 없답니다.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구역 접도구역과 보전산지에는요
특별한 건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금지 대상 지역. 그래서 반드시 외워주십시오. 자, 지겠다, 지겠어요, 지겠다, 합니다. 했을 때 효과면 효과가 무엇이냐, 합니다. 무엇이냐, 해요. 첫 번째입니다. 보시면 우리가 안 배우지만요, 중요한 도시군 관리계, 도시에서 군안에서 중요한 토지 관리, 토지 관리계, 도시군 관리계, 요 도시군 관리계를 따로 일반 결정 안 해도 요 건축 계획 속에 포함됐다면 요것이 결정 고시가 된 걸로 간접입니다. 그래서 요 특별한 건물 짓는 건축 계획 속에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됐다면 따로 요것을 결정 안 해도 요 계획을 요 구역 지정 순간부터 요 계획대로 계획이 결정돼서 본다랍니다. 근데 토지의 용도 지역, 토지의 용도 지구, 토지의 용도 구역이란 중요한 토지 종류는 결정하지 못한다. 제외, 제외. 토지 용용용, 용도 지역과 지구와 구역 결정은 못한다. 이건 제외한다. 라는 부분 보입니다. 자, 또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특혜. 특별한 혜택을 주어야 이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혜가 뭐냐면, 특혜답은요, 무조건 강화한다. 강화하는 상 없습니다. 없어요. 각종 제한을 완화하거나 또 제한들을 배제하거나 또요 또 통합할 때 이런 건물이 나올 수가 있다 합니다. 완화죠? 참 많습니다. 이것도 알 필요가 없어요. 없습니다. 적용 배제하니까 이런 특별한 건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배제조항. 그래서 어떤 조항을 적용 안 합니다. 뭐냐 봅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 보니까 용, 공, 주를 적용 안 하니까 나올 수 있습니다. 요 건물들이죠. 요 건물들만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특별한 건물은요. 요 원도 지을 때 보시면, 지을 때 보시면 요 땅, 요 한 필지 땅을 꽉 채워. 요 대지를 꽉 채워서 착착 올라옵니다. 빈 땅이 없어요. 꽉 채워서 그물이 탁탁 올라옵니다. 꽉 채워. 100% 다 씁니다. 다 써. 땅을 다 채우니까 건폐율 요것을 100% 다 씁니다. 아직 안 합니다. 건폐율 상한선 80% 없어요. 100% 다 써. 또요. 꽉 채우니까 땅에 나무 심을 땅이 없어요. 적용 요거 적용 안 합니다. 안 해요. 꽉 채우니까 아마 띄운다 띄운다 공지 띄울 필요가 없죠. 띄울 수가 없습니다. 이 대지를 전부 다 100% 다 쓰라. 딱 받치고 올라가니까 빈 땅이 없어. 나무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띄울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건폐율 100% 다 썼습니다. 요 세 조항을 적용 안 합니다. 안 해요. 자, 또 잠실롯데월드 높이를 뚫고 올라갔죠. 적용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또 용적률 3,000m 그물이 올라갑니다. 지금 규모자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또 가보시면 요 속에 조인성 씨가 여기에 살고 있어요. 조인성 씨가 살고 있습니다. 어디야? 아파트가 나옵니다. 나와요. 호텔도 나오고요. 업무실도 나오고 막 나옵니다. 나와요. 요 아파트 속에 놀이터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주택 기준, 주택 건설 기준 적용하지 아니하니까 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건이 용공주를 적용 안 하니까 저것이 나올 수가 있다. 조경, 건폐율, 높이 제한과 용률과 대진의 공지 조항과 주택 기준 적용 안 하니까 이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가보시면 롯데타워가 쫙 올라갑니다. 올라가죠. 엄청 큽니다. 엄청 커요. 옆에 건물이 한 동, 두 동, 세 동이 딱 같이 쫙 있습니다. 있어요. 백화점, 뭐 그때마다 쫙 붙어 있습니다. 엄청 큽니다. 엄청 커요. 근데 원칙은요. 각기 별도로 뭘 설계해야 됩니다. 근데 일단요. 요 전체 구역 딱 지나가면 요 전체가 한 필지로 정해서 통합하게 됩니다. 무엇을요? 부, 미, 공입니다. 부설 주차장, 미술 작품, 공원 함께 같이 옵니다. 그래서 부설 주차장 요 같이 통합하고 그리고 같이 공원 또 이쁜 뭐 장식이 같이 미술 작품이 그죠? 부설 주차장 미술 작품 공원은 한 개로 통합하게 설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이 딱 나올 수 있죠. 혜택을 주겠다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공원의 찬성을 위해서 요 조항은 적용하지 않고 요건 전체를 통합하게 설계하겠습니다. 통합 설계. 그래서 요 조건이 용공주 분비공 통합하게 하니까 이 특별한 공원이 나올 수가 있다.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4번에 있죠. 해서 여기까지 문제를 또 보겠습니다. 문제갑니다. 문제 갈게요. 자, 문제 높이 잔 넘어가서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6번 문제. 6번, 7번, 8번. 6번, 7번, 8번, 9번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6번, 7번, 8번, 9번 문제. 6번입니다. 특별 건축 설명, 특별해서 무엇이 하면요. 1번 질문, 요거 치면 참 잘났죠. 특별 건축의 어휘입니다. 요 어휘가 딱 내면서 빈칸 채워서 무엇이냐 할 때 특별 건축에 쓰라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이렇게 요 조약의 창의적인 건물의 건축 통해서 도시 미관을 창출한다. 이렇게 하면 다 특별 건축입니다. 어휘 오는 것이 벌써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쓰라 이렇게. 1번입니다. 맞고요. 2번입니다. 국토장관과 시도지사는요, 특별 구역 지정을 할 수 있다. 예, 서진 것도 맞습니다. 맞아요.
2번 사모님들 한번 이 특별한 건물지할 때 국가 정책 사업을 하는 장소도 다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많은 사업장이 포함되니까 사업장은 다 알 필요 없어요. 많이 포함될 수 있다. 맞습니다. 맞아요. 4번 보시면요. 자, 다른 사람의 신청을 받거나 또 신청이 없어서 직접 진행할 수 있다 있습니다. 4번도 맞습니다. 맞아요. 5번 보시면 특별 건축에서는요. 각종 특혜를 줄 때 보시면 배제, 완화, 통합이지 강화는 없다고 했었죠. 강화 안 합니다. 그래서 5번 했었죠. 배제해주고 통합하고 각종 어떤 완화해주지 강화는 안 합니다. 그래서 강화가 딱 보이네. 그래서 5번이면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다음입니다. 7번입니다. 그 대상 지역이 특별건축 지정할 수 없는 곳이 있죠. 개, 자, 접부가 아는 곳이 무엇이냐 해서 5번의 개, 그죠? 3번의 자, 또 1번의 접, 4번의 보 나왔습니다. 2번의 군사, 기지 등은 없습니다. 2번은 X네요. 지정할 수 있다는 말 되겠죠. 그래서 X입니다. 8번입니다. 8번. 특별건축 무엇이냐 없습니다. 국토장관 등은요. 지정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30일 안에 건축이 심의하더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통과하시면 맞습니다. 맞아요. 2번입니다. 지정하면 국토계획부상의 무슨 도시군관리계 결정을 본다 해서 맞습니다. 대신 또 용용료, 토지 용도 지역 등을 지정할 수 없다. 제외한다. 또 다 포함되니까요. 그래서 2번 맞습니다. 3번입니다. 특별건축에서는 국가 등도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지문 국가 등 행정청도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 3번 지문 X 할 수 있습니다. X네요. 4번입니다. 그래서 행정청 개인들 마저 많은 어떤 목적이 있으면 다 정할 수 있고 다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지문 X입니다. 4번입니다. 부설주장, 부설주차장 통합할 수 있죠. 부미공에서 통합할 수 있다 했습니다. 4번 지문 맞습니다. 그 다음에 높이장 조건이 용공주 높이장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배제한다 해서 어머님은 또 맞습니다. 맞아. 그래서 다 3번 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입니다. 9번입니다. 9번. 바로 저 특별 가로구역, 특별 가로구역 지정 대상을 묻습니다. 그 대상 특히 가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도로가 아닌 것이 무엇이냐. 건, 리, 보, 문, 조례죠. 1번에 건, 축소로 됐다. 건 나왔습니다. 2번에 리모델링 화살, 리 나왔습니다. 자, 3번 보니까요. 3번에 보시면 이제 다음 전용 X죠. 보행자도 보행자. 보행자 전용이 제3초 아니죠. 그래서 3번 보행자 전용이다. 3번 좀 X네요. 문화지구 4번 맞고요. 5번 기타 조례 들어가는 지역들 맞습니다. 자, 맞네. 이제 보십니다. 딱 보시고요. 다시 앞으로 가보시면 이제 건축의 협정이 나옵니다. 이것이 또 지금 참 잘 되는 상인데 이거 나올 다음 주에 나올 겁니다. 건축 협정. 건축 협정하고요. 그 다음에 높이 제한 등이 쭉 있네요. 그래서 이것들 또 잠시 10분 쉬었다 가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